디자이너도 디자이너 네. 컬러라든지 그 캐릭터화 될 수 있는 그 종류들을 몇 가지 저희가 구매했어요. 아, 입체감도 더 살 거고 네, 되게 색감도 더 살 거고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할머니? 아,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어, 무슨 회의를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지금 저희 내부 직원들하고 회의 중이었었어요. 지금 너무 귀엽게 이런 환자복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고 계셨네요. 저는 이런 걸 직접 만드실지 몰랐어요. 네, 우선은 테스트를 거쳐서 이게 효과적이라고 생각될 때는 이제 더 자세하게 디테일한 이제 또 테스트가 들어가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콘텐츠가 완성이 되고요. 네,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재밌는 콘텐츠들을 많이 구상하고 있어요. 아, 또 요즘 MZ세대 분들이 재미없으면 영상을 아예 안 봐요. 또 그거에 발맞춰서 또 이런 교육 영상도 이렇게 재밌게 콘텐츠 구상을 하시고 계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세관기업의 캐릭터인가요? 네네. 아. 기업 고객입니다. 초급 과정은 프로그래밍 소개, 비즈니스 분석,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그래밍, 디지털 마케팅, 파이썬을 이용한 AI.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어떤 되게 속도감 있는 네. 영상. 짧은 쇼츠 영상이 요즘 대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빠른 속도감으로 얘기하는 거. 저 지금 되게 짧은 시간에 확 몰입이 됐어요. 예, 저 가면도 직접 저희가 만들어서 직접 쓰고 여기 있는 이 어? 직원분께서 네. 쓰고 저거를 가면도 제가 만들고 아 진짜요? 가면도 제가 하고 오! 콘텐츠를 그러면은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현실감 있는 콘텐츠를 좀 저는 이제 만들고 싶었어요. 저희 친구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이렇게 시도들을 해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디어를 하나 내봐도 될까요? 어? 내봐도 될까요? 너무 좋고. 아니. 저희 크레용팝이 또 독특한 패션으로 대중분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잖아요. 헬멧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지루할 것 같다 싶으면 점핑! 아, 점핑! 아, 집중! 집중! 막 이렇게. 사이버 시큐리티 그거 앞에 영상을 인트로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어? 우리 해커들이 올해 들어 해킹으로 총 30억 달러, 10월에만 해킹으로 7억 1,800만 달러, 약 1조 원어치의 가상 화폐를 해킹하는 등. 컷. 아유 좋다. 저도 해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집단의 공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온라인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해 관리자에게 제보함으로써 블랙해커의 공격을 방어하기도 하고 안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컷! 아,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교육생들이 이런 콘텐츠를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는 거네요. 네네네 맞습니다.